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헌신한 이들을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제25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지난 1998년 12월 유엔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추구하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이 오랫동안 이어진 이유는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덕분입니다. 올해는 인권실천과 국회의정 등 5개 부문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7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영해의 인권실천 부문에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용호 이사, 방송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용호 이사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기여하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률 제정에 공헌했습니다. 함께 수상의 영예를 나눈 딩동댕 유치원은 장애와 다문화 등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형 캐릭터와 아역들을 고정 출연시키며 장애 인권을 포함한 현 시대의 현실을 담고자 노력했다는 평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정과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수상자를 선정해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장애인의 권리를 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권상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